토레더넥이라는 제품을 한번 프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직접 제품을 제가 만져보진 않고 온라인상의 정보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 보컬레더넥이라는 나이프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우연찮게 이제 그 저가 가성비 나이프들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 한번 쭉 둘러보다가 정말 그 모양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프라는 것이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수집적인 요소들도 또 많이 자극하는 그런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에 의해서 끌린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뭐 성능을 떠나서 그런 나이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보컬 레드넥을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인 거죠. 저 나이프의 성능이 어떻고 저 나이프의 뭐날 길이가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그걸 떠나서 나이프 자체가 상당히 예쁘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진 그런 수집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서 한번 둘러보게 된 겁니다. 자, 한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레드넥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컬은 맞습니다. 보컬은 맞는데 최저가로 가볼게요. 보컬은 맞는데 이것은 보컬 매그넘에서 만든 겁니다. 보컬 매그넘은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만드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싸다 말이죠. 싸고 중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퀄리티는 독일 오리지널 졸링겐 지역에서 본사에서 만든 것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보커가 나름대로 나이프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QC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보커, 독일 보커 지역에서 생산하는 오리지널 보커, 독일 졸링겐 본사에서 생산하는 그 라인업과는 확실히 가격적인 부분이나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이건 중국산. 중국의 OEM 방식인 보커, 매그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봅시다. 여기가 이제 보커 본사가 있는 그런 나이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 거기 졸링겐이라는 그 지역에 위치한 보커의 초기 공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제품 관계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게 매그넘 나오죠? 매그넘 레드넥 헌터. 이 제품은 중국 OEM 생산 저가형 라인업인 매그넘 라인업에서 나온 그런 헌팅 나이프입니다. 헌팅 나이프 보시다시피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어요. 아주 수려한 드로 포인트. 그죠? 그 다음, 풀플랫 스타일로 그라인드가 되어 있고요. 초일이 큼지막하게 있고, 그 다음, 핸드가드가 이렇게 핑거가드, 아래쪽에 핑거가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손잡이는 이렇게 레더, 여기에 이름이 레더넥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손잡이를 적층식으로 쌓아서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칼날 구조가 완전 풀탱이 아니고 안쪽에 얇은 얇게 탱이 얇게 뭐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아주 좁은 탱이에요. 자, 요런 딱 보면 이건 완전 풀탱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날 따로 너무 뭐 핑거가드 따로 그 다음 이 끝부분, 펌멜 부분 따로 아마 조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적층시켜서 결합을 하려고 하면 요 손잡이 사용되는 이 가죽을 중간에 관통시키고 나머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탱이 아주 얇게 이 손잡이를 통과하고 끝부분 펌멜과 함께 이제 용접 또는 이제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풀탱 구조와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가격이 높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죠? 저는 자동으로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가죽을 적층식으로 쌓아서 다시 저걸 손잡이 모양이 맞게끔 또 갈아내야 되니까 샤프닝 개념보다는 또 가공을 해야 되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가격은 이 칼만 보면요. 굉장히 비싼 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 다음 제조 방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레이저 커팅에서 풀탱 구조로 해서 그냥 손잡이 좌우에 접합시킬 방식보다는 더 까다로운데 가격이 좀 4만 원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역시 중국이 다르긴 다르구나. 중국에 생산하면 확실히 단가가 많이 낮아지는 거라는 걸 많이 느끼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보커에서 만들었다고 딱 표현하고 그다음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격을 보기 전에 이 디자인을 보고 아 예쁘다 했는데 가격 보고 또 놀랐죠. 그냥 중국 OEM 방식이다 보니까 중국 생산이라서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기본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픽스 나이프, 고정 나이프고요. 뭐 용도는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다양한 스타일의 아웃도어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민날, 그러니까 톱날이 없는 일자로 쭉 민자의 엣지를 가진 그런 나이프. 그다음 440A, 440A는 440 스테인리스 재질 중에 탄소 함유량이 가장 낮죠. 그냥 가장 무난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칼에 많이 사용되고 녹이 강하고 하니까 그다음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샤프닝이 또 쉽다는 장점이 있고 440 중에 440C가 고급 강제죠. 440C 이렇게 되면 고급 강제. 440A는 그냥 보급형 강제.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그냥 무난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또 가공을 많이 하는 노하우 사인 아닌 그냥 440 저가의 스테인리스 강제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440A는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열처를 했냐에 따라 결과는 좀 성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보커라는 브랜드를 걸고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QC는 좀 신경 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재질은 그냥 무난한 재질 썼네요. 핸들은 알루미늄과 가죽, 그러니까 이게 부속품인 것 같아요. 핸들과 핀거가드 따로, 폰멜 따로. 그다음 이 나이프가 요 탱을 관통하면서 가죽이 이렇게 적층식으로 접합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게 부속품 개념으로 결합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저 칼날 두께는 4mm가 좀안 되네요. 네, 3.8mm. 뭐 무난합니다. 네, 무난한. 전체 길이 23cm. 날 길이가 11cm.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쓰기가 괜찮은 그런 날 길이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날 길이가 9에서 11cm 정도인데 딱 11cm 정도면 뭐 바토닝이든 뭐 초핑이든 어느 정도 부시크래프트라든가 캠핑 이런 상황에서 나무를 다루기에 나쁘지 않은 길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다음 무게가 180g. 그다음 특징은 뭐 보시다시피 무난한 드롭 포인트, 풀플랫 스타일의 그라인드 방식, 아주 고전미가 느껴지는 그런 손잡이 구조, 그런 것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제품 보니까 이 나이프의 모든 제조 원가를 올인시켜 놓았어요. 왜냐면 칼집이 나일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보세요. 나일론 완전 싸구려 느낌. 이렇게 나일론 칼집을 이렇게 멋있고 예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는 너무 예쁜 나이프를 저런 싸구려 그 나일론 칼집에다가 확 넣어버리니까 완전 이 나이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같아요. 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지.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본체가, 좀 더, 싸고, 예쁘다는 느낌을 주는 요걸 한번 사용해 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왜냐면 이런 것을 수집용 또는 이런 스타일을, 이런 사냥칼 스타일, 고전적인 느낌의 사냥칼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에 살수 있는데, 또 실사용할 입장에서는 뭐 칼집이야 큰뭐 의미는 없지만 소장용으로 그다음 보유하기에는 예, 좀 칼집이 너무 본체인 칼을 좀 못생기게 만든다, 예, 가치를 떨어뜨린다, 또는 좀 나이프의 전반적인 느낌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됩니다. 높은 휴대성, 그렇죠. 높은 휴대성을 자랑을 하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똑딱이 방식이 아주 싸구려 방식이 적용됐는데, 역시 보컴 매그넘이다. 예, 중국 싸구려 저가형 OEM의 그 특징이 칼집에서 나와버리네. 이거 그냥 매그넘 본체 이 칼날에 있는 이 매그넘 지워버리면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고전스럽고 클래식하고 고급지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매그넘이 박히고 그다음 칼집을 보는 순간 이건 중국 싸구려 제품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칼집이 나이프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아무리 모델이 너무 멋있어도 그 옷을 굉장히 싸구려 그다음 촌스러운 옷을 입히면 그 모델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겠죠. 물론 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나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옷이 날개라 그래서 그죠? 옷이 날개라서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지금 딱그 비유가 바로 이 보커 레드 넥이라는 모델에 적용됩니다. 이 나일론 시스를 딱 씌워버리니까 정말 싸구려 칼 같아요. 근데 딱, 예, 칼집을 빼버렸을 때는 보시다시피 정말 멋스러워. 이게 칼집 이렇게 얼마나 촌스럽고 싸구려 틱, 싸구려 느낌입니까? 그죠? 싸구려 느낌인데 탁! 칼집에서 나온 순간은, 정말 예쁘고 또 실용적인 느낌. 그리고 고전적인,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칼입니다. 날잘 빠졌어요. 손잡이도 아주 미려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칼집이 이 칼을 망치고 있어요, 칼집이. 하지만 뭐 실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칼집이, 이런 나일론 칼집이 뭐 쓰는데 큰 무리는 없죠. 무리는 없고 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이 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많이 다운시키는 그런 요소긴 합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나이프는 제조 원가를 전부 다 나이프 본체에 다 몰빵한 그런 나이프입니다. 칼집은 그냥 부수적인 요소, 진짜 기본적인 부수적인 요소로 제공되는 그런 나이프 같아요. 전반적으로 둘러봤는데 여분은 어떠세요? 여분이 보셨을 때이 나이프 어떠세요? 저도 아직 써보지 않아서 그냥 프리뷰 개념으로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제가 칼을 막 모든 걸다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혹시 혹시 써보신 분이 있으면 이 나이프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들을 남겨주면 다른 분들이 구매할 때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 클래식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칼이다 보니까 저는 이 외형 때문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칼입니다. 실사용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또 구매해서 한번 써볼 생각인데, 일단 아마 구매를 하게 되면 칼집은 따로 제가 다시 제작을 해서 가지고 갈것 같아요. 이 칼집으로는 이 칼에 너무 안 어울립니다. 이 고급진 느낌의 칼에 너무 안 어울리는 저급스러운 나일론 칼집. 이 칼의 또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자, 보커 레드 넥, 정확하게는 보커 매그넘의 중국산 OEM 제품인 저가 라인업의 헌팅 나이프 한번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용해 보시면 있으면 한번 사용 의견 장단점 한번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